아직도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 이 둘 중에 고민 중이시라고요? 저 보호망이 말끔히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은요,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 이 두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보호망이 요즘에 핫 이슈인 또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A사 같은 경우는 간병인 업체와 제휴가 돼가지고 콜센터로 전화하면 일단은 간병인 세 곳, 일단 대형업체 세 곳에서 제휴가 돼서 이 간병인 업체에서 나와서 일단은 본인 부담금 없이 간병인을 무료로 이제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해나 질병이나 이제 특약마다 보험료가 좀 틀린데요. 한 사고당, 한 질병당 180일까지 보장이 되느냐, 90일까지 보장이 되느냐, 60일, 30일까지 보장이 되느냐, 해당 특약마다 일단은 보험료가 차등해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요즘에 간병인 부르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간병인 인건비가 계속 지급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금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A라는 회사는 전화를 통해서 간병인이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또 물가상승률, 지금보다는 10년, 20년 후에 아무래도 간병인이 나오면은 일단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 부담금 없이 아무래도 전에 이 A사에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10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앞으로 손해율이 높다. 그러면 보험료가 계속 가파르게 인상이 되겠죠. 하지만 간병인 나가도 일단은 본인 부담금 없고 미래의 인건비가 높게 나와도 본인 부담금 0원으로 합법화된 간병인 업체에서 고용이 되다 보니까 배상 책임 부분 여러 가지 검증된 간병인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받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A사 외에는 B사, C사, D사 그 외 나머지 회사들은 일단은 간병인을 고객,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아서 개인이 간병인 업체를 부른 다음에 나중에 간병인 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이용을 통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 금액 뭐 하루에 간병인 부르면 10만원 혹은 12만원 15만원 가입 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한 사고당 한 질병당 180일 90일 이런 부분들도 특약마다 뭐 90일까지 보장이 되느냐 180일까지 보장이 되느냐 물론 길게 보장이 되는 게 보험료는 좀 더 비싸게 나가겠죠. 그런데 B사, C사, D사 나머지 업체들은 일단 간병인 부르는 게 솔직히 요즘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검증된 간병인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 나중에 12만원, 15만원 일단 내가 먼저 낸 다음에 후불로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뭐 돈이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간병인을 부르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장점이라고 하면 하루 이제 가입 금액만큼 12만원, 15만원, 그 요즘에 체증형으로 5년이나 10년마다 가입 금액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이런 부분들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10년, 20년 뒤에 간병인 업체에서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럼 지금 가입된 금액이 15만원이면 나머지 뭐 10만원이나 15만원 일단은 본인 부담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미래에 내가 늙었을 때 간병인을 더 많이 부르잖아요. 이럴 때 본인 부담금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A사에서 판매되는 간병인 사용과 B사에서 판매가 되는 간병인 지원 이 둘 중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저 보호망이 또 요즘에 출시가 되었던 B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간병인 지원이 나가면 B사 같은 경우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보험금 청구할 때는 우리 약관상 해석이 사업자 등록 중에 간병인 업체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보험금 청구할 때는 간이 영수증이나 혹은 우리가 간병인을 불러서 이용했다는 영수증 이러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일단은 간병인 사용 일당 뭐 하루에 12만원 15만원 가액 금액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비사 같은 경우는요, 큰 장점이라고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 네이션이라고 간병 인용을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다음에 가족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간병인 업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나와가지고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나서 나중에 내가 지불을 한 다음에 인건비를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케어네이션, 가족이 이 케어네이션에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요. 혹은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을 불렀는데 간병인을 못 부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와이프나 아니면 저희 자녀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이 케어네이션에 간병인용 이제 가족을 등록을 하면요, 간병인을 부를 때 저희 가족이 저를 간병하고 뭐 입금이나 아니면 영수증, 간이 영수증 이런 부분에서 일단 증빙서류만 완벽하게 일단은 등록을 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면 저희 와이프든 부모님이든 저희 자녀 아들 딸이든 저한테 간병을 해줬다, 그래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하루에 가입금액 내가 예를 들어서 15만원 가입을 해놨다, 그러면은 15만원을 제가 입원한 만큼 뭐 10일 입원했다,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10이라면 1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간병인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저희 가족이, 저희 가족을 케어네이션에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 가족을 저희 간병인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이 당연히 가족이니까 나와서 저희 간병 병수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내가 뭐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내가 입원한 만큼 내가 가입금액 예를 들어서 12만원 15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 가입을 해놨다, 그 입원한 만큼 곱하기 가입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요, 일단은 저희 가족이 저한테 병수발 간병을 해도 인정을 해주고 이제 입금증이나 영수증, 간이영수증, 여기서 아무래도 제 가족이 이 케어네이션에 등록을 했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도 간병인 업체로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가족이 저에 대해서 간병을 해도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간병인 사용일당 그리고 일단 케어네이션을 통해서 가족을 등록하고 가족이 저에 대해서 간병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